그렇지도 않아. 이제 꿈속에서까지 쫓기는 신세다야. 그래, 간 거 어떻게 됐니? 그 형들 이제 바쁜가 봐. 그래서 못 오겠대? 내가 보기엔 바쁜 거 보담도 우리가 제시한 그 얄팍한 출연료가 더 걸림돌인 거 같더라. 그러길래 내가 뭘 했냐, 어? 처음부터 유명 보컬팀을 초청하기보다는 미숙한 대로 우리 교내 음악 서클반에 부탁해가지고. 됐네. 이젠 네 뜻대로 인기 보컬팀 초청은 이미 물 건너가 송아지야. 실망하는 애들이 많을 거야. 다른 학교에까지 소문이 무성하던데. 난 한 가지 아쉬운 게 그 형들 온다고 누가 소문내니? 막상 이렇게 되니까 아쉽긴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 우정 출연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포기해도 되는 거니? 맞아. 국어 시간에 상고초려도 배웠는데 최소한 세 번은 더 찾아가서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비가 제갈공민 모셔오듯 그렇게 공을 들이자고? 공을 들일 바엔 좀 더 참신한 프로그램 제작 쪽으로 힘을 모으자. 어? 엄마! 아니 제 말은 못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에? 인석이? 네가 방송반도 아닌 처지에 무슨 사를 본다고 큰 소리를 쳐? 제가 이번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 엄마가 잘 모르셔서 그래요. 아니 그럼 엄마가 이번에 직접 오셔서 보시라니까요. 엄마! 인석이 사위를 봤으면 봤지 무슨 옷을 해달라고 난리야 인석아! 어휴, 엄마가 내가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모르셔서 그래요. 아 그리고 응? 그 옷을 사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응? 번쩍번쩍하는 사회자들이 입는 옷 그런 옷을 그냥 빌려달라니까요. 굉장히 싸다고요. 아니 내가 그 옷을 어디 가서 빌려? 아, 그런 거 다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드릴게. 응? 난 몰라. 엄마! 제 인생에서 한 번이 있을까 말까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엄마가 딱 한 번만 적극적으로 밀어주세요. 에? 시끄러! 인생의 허란 공부는 안고서는. 그 엄마 그럼 어? 내 이번 방송제 끝나고 아주 열심히 공부할게요. 에? 에? 시끄러 시끄러! 엄마 저 정말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에?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한 번만. 어? 한 번만.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어? 아니 그러면은 한 번 더 속는셈 치고 이번 한 번만 꼭 믿어주세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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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한테 한두 번 속았어야 말이지. 어?
이번에 정말이라니까요. 엄마, 요번에 이렇게 내 약속할게요. 약속할게, 약속할게. 정말 정말 그러지 말어. 응? 어쩐지 네 말이 다 거짓말처럼 들리니까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아 참, 아 그 장면들을 엄마한테 미리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아 참. 야 동현아, 사회자가 나오면은 스포트라이트를 이쪽으로 비춰줘. 보영아, 사회자 자리 가서 좀 서봐. 응, 알았어. 치열이 어딨어? 치열아! 아, 얘는 또 어디 간 거야? 아니, 조금 전에도 여기 있었는데? 어! 저기 오네! 야 이치열, 너 자꾸 한눈 팔래? 지금 세팅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미안해, 어? 빨리 이리 와. 알았어. 확실하구만. 아, 사회자는 무대 근처에 대기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아, 미안하다니까. 야 그럼 오프닝 리허설부터 한다. 그래. 사회자들 자리에서 준비하고. 아, 참 그리고 보영아, 너 이 자리 꼭 기억해놨다가 이따 꼭 거기 서야 돼. 야 보영아, 준비 큐!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가람 소리 축제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깐만요. 절 빼놓고 시작하면 어떻게. 야, 이거 누구야? 어? 이거 누가 여기다 놨어 이거? 야, 다시. 시원이 나오는 때부터 다시 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처럼 저희 가람 소리 축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대단히 아주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세계 각 유명 매스컴사로부터 보내온 축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앵커원의 대명사, 미국 TV의 최고의 앵커 바바라 월터스를 소개합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미국 ABC TV 시사 프로그램 나이트라인을 맡고 있는 바바라 월터스입니다. 여러분, 좀 더 뜨겁고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람 고등학교 윤보영 양은 방송을 참 잘해요. 유일하게 제가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앵커우먼이랍니다. 질문은 날카롭고 예리한 대신 개인적인 만남처럼 부드러우며 마치 그 사이좋은 친구 같은 방식으로 인터뷰에 접근하죠. 잠깐, 지금 하신 말씀은 바바라 월터스 그녀 자신에 대한 찬사라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난 아무래도 실감이 안 난다 얘. 뭐가 그렇게 웃으세요? 네가 연극을 한다는 게 말이야. 사실 저도 그래요. 잘해낼 수 있을까? 저는 진짜 연극 배우가 아니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뭐. 이번에 주희 어머니랑 치열이 어머니랑 다들 같이 가보기로 했어. 엄마도요? 그럼. 아 우리 미애가 모처럼 연극을 한다는데 엄마가 빠질 수 있니? 엄마도 오실 거예요? 응? 그러면 나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얘가 감성이 왜 이래? 엄마가 오셔서 나 연기하는 거 보실 거 생각하니까
엄마 오시지 마세요. 네? 아, 엄마한테 뭐가 어때서? 그래도 창피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참네. 그러고 생각하니까 진짜 연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다 참고 어떻게 이렇게 실감나게 잘하실까? 뭐라고? 아, 너 방금 뭐라 그랬니? 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나? 아이, 정원이더러 너희 학교 방송제 출연해달라고? 네, 1부와 2부 사이에 공연하려 했던 사물놀이팀이 갑자기 못 오게 됐대요. 어쩌런. 근데 하필이면 왜 정원이한테 그런 부탁을 하냐?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제가 그동안 언니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무슨 자랑을? 내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언니가 무용과에 다닌다는 건 애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거기다 내가 약간의 PR을 덧붙였을 뿐이야. 제 우리 언니 가교수님께 이미 수제자로 찍혔을 뿐 아니라 교수님 발표회 때 뽑혀서 나갈 거라고. 아니 너, 내가 언제? 너 그런 말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나도 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다 뭐. 당신이 어디서? 정원이한테요. 아니 저요? 아니 엄마 제가 언제요? 아니 뭐 저는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을 뿐이죠 뭐. 아유, 다 언니. 언니의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해준 거라고. 좋은 기회? 응. 비록 1부와 2부 사이를 연결하는 짧은 막간이지만 언니가 그렇게 많은 관중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 고맙지만 사양하겠어. 응. 느닷없이 무슨 고등학교 방송제 나가래? 다 동생 잘 둔 덕분인지 알아. 이런 좋은 기회에 언니 스무 실력 마음껏 발휘하고 좋잖아. 그래, 듣고 보니 그럴싸하구나. 아이고, 당신. 그렇지 엄마. 그래, 아이고, 무조건 싫다고만 할 게 아니라. 아이고 당신도 참 급한 쪽은 오히려 주의 쪽이야. 네? 그래서 그냥 예, 달리는 감원 이슬로다가 지영을 꼬시고 있는 중인데. 예, 저거라. 이럴 때 동생 체면 한번 세워줘봐라, 어? 그래.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팔짝 뛰는 우리 언니를 설득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아니? 잘했어. 그야말로 달뛰던 감원 이슬을 모두 총동원해서 우리 학교 방송이 좀 빛내달라고 아부 좀 떨었지 뭐. 그래서 뭐야 X야. 좀 결론부터 얘기 좀 해봐. 나 서론이 이제 길어지는 거 보면 모르냐? 어? 그래 주위 애썼어. 잘했어. 특히 우리 언니 얘기론 방송제 때 무용제 한다는 소린 들어본 적도 없대. 하긴 나도 뭐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시도해 본다고 아주 큰 소리 쳤지. 아...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네. 왜 아무 말도 없어? 아까서부터 침묵만으로 일관하는 게 무슨 불만이라도 있다는 거야? 야, 뭐 소리 축제라고 해서 모두들 떠들 거 있냐? 그런 의미에서 요번 주희 언니 무용은 대타 치고 성공적인 것 같다. 응? 아이고 그런 건 미리 말하는 게 아니다. 응? 식인종 나라에서? 선생님 뭐 식인종 시리즈 읽고 계세요? 네, 아주 방송지 뜻으로 온 건데요. 한번 읽어달라고 해서요. 아, 그렇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 공무원과 회사원 그리고 가람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대학교 1년생이 난파를 당해서 표류를 하다가 식인종에게 구조되었다. 이튿날 아침 이 나라의 조간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떠내려오던 정부미, 일반미, 그리고 햅쌀 한 자루씩 건지다. 그건 좀 그런데요. 이 인터뷰 원고 내용은 제법 알찬 것 같아요. 주제도 아주 잘 정했고요. 네, 그래? 아니, 주제가 뭐길래 이렇게 방송님께서 칭찬을 다 하십니까? 일본식 방송 용어에 대해서? 역시 방송반이라는 사명의식 때문일까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일본말의 잔재에 대해서 어떻게 방송국 언저리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본말들을 잘 골라냈어요. 네. 네, 각계 못 치는 겹치기 출연
간지는 분위기, 입봉은 천년출. 정도까지만 네가 좀 맞춰줘. 그 저거야, 여기 손자 제사에서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요거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커버. 됐지? 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 지국이라는 별칭답게 어려서부터 예절 교육에 충실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중에 밥상머리 버릇이라는 게 어땠는지를 드라마 형식을 빌어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아이가 숟가락을 들어서는 안 되고 어른이 숟가락을 놓기 전에 아이가 먼저 숟가락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할아버지는 왜 안 오시지? 배고파 죽겠는데. 좀 진득하게 앉아있을 수 없니? 다 큰 녀석이 마냥 어린애처럼. 아이. 웬 대문 소리야? 드르륵드륵하는 문소리 몰라? 야 태진아 씨. 바로 와라. 저 아무리 연습이라도 녹음 들어갈 땐 정신 바짝 차려. 큐! 아버님, 어서 오세요. 차는 없지만 많이 드세요. 오냐, 그래. 자, 먹자. 이야, 오늘따라 산해진미 진수성찬이구나. 아, 할아버지는 왜 빨리 저 갈비집으로 안 드시지? 어서 드셔야지 나도 먹을 텐데. 꿀꺽? 아이, 안 돼, 안 돼. 야, 안 돼, 안 돼. 꿀꺽을 제사를 읽어버리면 어떡해. 정신들 안 차릴 거야? 아 무심결에 그렇게 돼버렸다 야. 야 다시 가자. 네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다시. 큐! 이야 오늘따라 산의 진미 진수 성찬이구나. 아휴 할아버지는 왜 빨리 저 갈비찜으로 안 드시지? 어서 드셔야지 나도 먹을 텐데. 성찬이 아 큰일 났다. 할아버지께서 시작하시면 한나절이나 지나야만 수저를 오실 텐데. 우야 어머니 저 서당 늦겠어요. 그만 먹고 가야겠어요. 안 된다. 어른께서 수저를 놓으시기 전에 어디 수저를 먼저 놓고 일어선다는 게냐. 자랑 할아버지 하루 종일 왔다고 어디 있느냐. 어이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무리 윤리교육 부재의 현실이라고 해도 오늘날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신하다. 이대로는 방송될 때 다시 공연할 작품이 못 돼. 아니 왜? 어, 나는 괜찮던데. 야, 영준이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건데 뭐 어디가 어때서 못마땅하다는 거야? 연출보다 대본 쪽에 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어디가 그렇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얘기가 너무 평범해. 그리고 너무 단조롭고. 아니 그래서 왁자지껄한 드라마를 한 편 더 하기로 했잖아. 놀부전? 애들이 흥부전보다는 놀부전이 더 재밌을 것 같대. 난 사실 그게 더 불안해. 생각해봐. 즉흥적 코미디라는 게 우선 먼저 분위기가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애들이 자기 맡은 배역을 얼마나 잘 소화해낼 건지 그게 관건이라고. 아마추어가 프로를 어떻게 따라가겠어. 그렇지만 아마추어는 미숙하지만 순수하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어설픈 흉내는 안 내는 게 좋을 거야. 참 치어리는 연습 잘하고 있겠지? 야 정말 야 치열이 그거 되게 열심히더라. 아유, 어? 짜식. 고기가 물을 만났다는 게 바로 요즘 치열이를 두고 한 말 같은데? 응? 이제 행자야, 나 대사 틀리지 않나? 좀 봐줄래? 어? 어 봐주라. 그래. 그래. 넌 흥부니까 난 놀부각 할게. 이쪽으로 나와봐. 그래.
자, 아, 처음 보고 볼까? 어. 해봐. 자. 형님! 이 엄동설 안에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면 엄동설안이라니? 밖에는 눈 안 왔다, 어?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맑고 청명해. 아이고, 그래도 형님,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어디로... 대신 어린이는 무엇이 어렵다는 것이오? 깡통 하나씩만 들여서 내보내면 지 밥벌은 충분히 하겠구먼. 그래도 형님, 이 뼈대 있는 가문에서 어떻게 애들한테 비럭질을 시킵니까? 그리고 놀부 형님 체면을 봐서라도요. 난 괜찮다. 기왕에 비럭질을 시킬 바엔 품바나 제대로 가르쳐서 내보내도록 해. 에? 품바요? 아하! 시구시구 들어간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아,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아, 시그시그 들어간다. 아, 시그시그 들어가나 보니. 아니, 치열이가요? 네. 그 녀석이 누굴 닮아서 그런지 여간 능청스러워야죠. 아유, 소질이 보이면 그쪽 방면으로 내보내서 키워주시죠. 아유, 그런 말씀 우리 치열이 듣는 데서 당치하지 마세요. 아, 아니 왜요? 아, 왜요라뇨? 가뜩이나 우리 치열이 마음이 그냥 콩밭에 가 있는데, 아, 그런 소리를 내놓고 듣게 되면은 당장 학교를 그만두려고 할 겁니다. 그래요, 혹시 애들 듣는 데서 쓸데없는 말씀 하세요? 제가 하도 철천지 한이 돼서 그럽니다. 아니, 철천지 한이라뇨? 아니라 누구랑 대대손손 왼수라도 지셨어요? 아이고, 지금 방송국에서 그 간판 스타라고 난리는 그 암흑의 개그맨 하는 애들, 그 한땐 대체가 다 돌려주던 애들입니다. 네? 아니 그럼 다 혹시 제자란 말이에요? 그 뭐 제자까진 몰라도, 아, 군대밥을 같이 먹던 후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난 또. 에이, 난 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장님. 혹시 밥 먹고 합시다가 아니라 빵 먹고 합시다. 그 말 제가 먼저 했다고요? 아하, 이 몸이 이래 배다. 정신 판설에 찾으었어. 아, 팔도 감사를 받았고 각선이 너 나섰다. 야야, 그만해 이치야. 아유. 왜? 야, 나 틀렸냐 어디? 어? 야, 너 어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잘 외울 수가 있어? 야, 장말이야? 어? 장말이야? 야, 너 공부 못한다는 거 다 뻥이야. 아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 머리로 그 비상한 암기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점수가 나온다는 게 말이나 되냐? 정원이도 제법인데, 응? 야, 난 그 정도가 아니야. 야, 너 너무 훌륭하다. 아이씨, 놀리지들 마. 어제다 떠밀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황당해지는 거 있지. 차분히만 해. 정원이 네 실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무슨 실력식이다. 자기 연출이 하면 또 모를까. 아, 실력이 됐던 자기 연출이 됐던 아무튼 이번에는 한번 방방 뛰어보는 거야. 우리가 뒤에서 화끈하게 한번 밀어줄 테니까. 안 그래요? 밀어줘?
화끈하게 어떻게 밀어줘? 내가 지금 무슨 무용발표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번에는 이 미래의 프리마돈나에게 이 미리 꽃 한 다발을 바치는 걸로 만족할게. 프리마돈나? 그런 소리 마라. 정원이 너라고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못 되는 법은 없잖아. 아, 그럼. 그래, 좀 쉬었으니까 연습 더 열심히 하고. 흥부는 착하고 선한 동생이고 놀부는 나쁘고 고약한 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놀부 성격이 왜 그렇게 욕심이 많고 심술사나운 이상심리자가 되었는지 그 당위성을 찾아보자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거는 흥부가 가난한 이유는 흥부가 그 성품이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야말로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무계획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형인 놀부라 하여금 동생 때문에 나까지 망할 수 없다는 피해의식을 느끼게 해서 흥부를 집에서 쫓아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강한 느낌을 주는 첫 번째 이유가 흥부가 자식들을 너무 많이 낳아서가 아닐까? 아무리 가족 계획이 없던 시절이라고 해도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서 다 어떻게 먹여 살리겠다는 거야? 그때만 해도 농경사회니까 지 먹을 건 지가 지고 태어난다는 식의 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태어나면 그만큼 노동력이 더 생기니까 자신이 먹을 농사는 자신이 짓는다는 농부원 사상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었을 때 아니야. 흥부가 무능무지했다는 거는 돈 몇 냥의 죄인 대신 대리매를 맡고 초주검이 되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어. 돈을 벌려면은 힘든 일을 해서 품을 팔 것이지 어떻게 힘 안 들이고 매맞아서 돈벌 발상부터 했다는 그 자체가 난 그게 불쾌한 거야. 알아? 오직 사정이 딱했으면 그런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자청을 했으려고. 너 본인의 입장이 막상 돼보지 않고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거다. 행자야, 어서 와. 웬일이냐? 난 방송관도 아닌데 너희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건 고맙지만 아, 저 고마워할 건 없어. 우리가 필요해서 너한테 부탁한 거니까.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뭐 문제라기보다도 이 기성세대와의 대화 말이야. 아무래도 이대로 하기엔 좀 밋밋한 것 같아서. 무슨 더 좋은 생각이라도 있니? 그 학생끼리 진행하기보다도 선생님 한 분을 모셨으면서. 그러니까 진짜 기성세대를 모셔놓고 문답식 꽁트를 엮어보자 이거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아 그러니까 나더러 그 방송제 연극에 출연해달라는 거니? 연극이라기보다도요, 문답식 꽁트라니까요. 아 근데 하필이면 왜 나야? 그 제목이 기성세대와의 대화라고 했던가? 네, 선생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웬만하면 한번 출연해 보시죠. 그래도 그 학생이 무척 용기가 있는 학생이었던가 봅니다. 교감 선생님께 감히 그런 청을 하다니. 아, 제목도 뭐 이사도라 선생님과의 대화 이렇게 바꿨다지 뭡니까? 그 이번 기회에 그 많은 학생들과 한번 지내보시죠.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간곡히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그 장구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오래 생각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행사 수상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칭 작곡가이신 허무한 씨는 사랑하는 히트 처형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담은 노래를 작곡해서 선물을 했는데 히트 처형은 이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졸도를 하더니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작곡가 허무한 씨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슬픔에 차서 그 노래를 다시 불러보니까 세상 이럴 수가 있나요? 그 노래에 쉼표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왜냐고요? 히트치기에 바빠서 쉴 사이 없이 노래만 부르고 있으라고 했으니까요. 아니, 그런 것도 뉴스니? 엄마, 몰래 들으시는 게 어딨어요. 나도 그 몰래 카메라인지 그런 것 좀 해봤다. 왜? 전 하나 받아봐. 여보세요? 어, 보영이구나. 무슨 소식? 로감 선생님께서 행자랑
아, 그 문답식 꽁트 하신다는 거? 너도 알고 있었니? 아, 그런데 그게 그냥 문답식 꽁트가 아니라 아무튼 행자기 알아줘야 한다고. 행자가 왜? 너희들 툭하면 기성세대가 무슨 죽을 죄라도 지은 듯이 개꾸짖 듯 하는데 말이야. 기성세대, 너희들한테 그런 거 당할 만큼 그렇게 응? 큰 죄 지은 거 없다. 응? 이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응? 척은 먹피로 연명하던 그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응? 이 땅에서 가난 몰아낸 죄밖에 없어. 응? 그러다 보니 단지 물질 만능이 판을 쳐서. 교 선생님, 저랑 역할을 바꿔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역할을 바꾸다니?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께서 방금 하신 그 기성세대 역할을 맡고 선생님께서는 제 대신에. 아니 뭐? 뭐라고? 아니 그럼 나대로 학생이 돼가지고 너한테 꾸지람을 들으라는 게야?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연기를 하면요, 그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또 이해폭도 넓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됐네. 사물놀이 때문에 걱정하더니. 네. 저희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무릇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아, 다 된 거 갖다가 틀어지길 쓰고 이젠 틀렸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오래 생각지도 않게 좋은 소식이 오기도 하고 말이야. 네, 선생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명심까지 할 건 없고. 그렇습니다. 좋아. 진짜.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저 교감 선생님께서. 아, 교감 선생님께서 왜? 아, 방송제 출연하시기로 어렵게 허락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그런데 그게 교감 선생님. 교감 선생님, 저 선생님. 전 방 선생님처럼 이해심이 넓지 못해서 그런지 나이 어린 여학생한테 꾸지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만좌가 보는 앞에서요. 아, 그러니까 연극이죠. 무대에 서면 아무리 짧은 꽁트지만 교감 선생님께서는 이미 선생님이 아니라 나이 어린 청소년이 되시는 거고 행자는 저기 나이 어린 여학생이 아니라. 네, 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제가 그런 뜻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 지가 워낙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이 기성세대, 기성세대 하는 겁니다. 그만한 여유도 베푸실 줄 모르는 그야말로 화석처럼 굳어버리셨다는 거죠. 음악 구성은 앙케이트로 통해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과 또 기획은 리바이벌곡 내지는 광고, TV 음악으로 각기 특성을 살려서 구성하는 걸로 하죠. 이젠 사물놀이 팀도 해결이 났고 어려운 문제는 거의 풀린 걸로 알았는데 행자가 너무 욕심부리는 거 아니니?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행자한테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
그런 줄 알면서도 한편으론 약이 막 오르는 거 있지. 우리가 이젠 좀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해 좀 봐. 그럼 그동안 우리가 너그럽지 않았다고? 넌 몰라도 난 아니야.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나보다도 네가 더 너그럽지. 아니야, 너야. 얘 좀 봐. 너라고. 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니? 아, 잠깐 떠들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저기 뒷자리 장대랑 그 키 큰 아이들 몇 명은 이번 방송제 때 의자 날려면 좀 도우라고 하신다. 누가? 누구긴 담임선생님께서지. 야, 그런 힘든 일 시키시면서 뭐 입자권 안 주시니? 맞아. 입자권 좀 달라고. 방송반 아이들 다들 어디 갔니? 이번 방송제 입장권 얻기 되게 힘들다. 야, 괜한 폰 대지 말라 그래. 나 그딴 거 무더기로 줘도 안 갔는데 안 가져. 염려 마. 너한테 무더기로 입장권 줄 친구도 없으니까. 무더기는커녕 난 아직 한 장도 못 얻었다 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방 선생님? 네? 아, 교감 선생님 말입니다. 네.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일이 잘 안 되신 모양이죠? 글쎄요. 이렇게 팜플렛까지 나온 걸 보니까 인지 좀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그치? 저 미리 말할 건 아니지만 그동안 수고들 많았다. 얘 왜 이러니? 아직 방송제 시작도 안 했는데. 야, 팜플렛 받아 보니까 감개가 미리 부량한가 보지 뭐. 야, 우리 나도 좀 보자. 야, 이 다양한 볼거리들하고는 아니 참 방송제니까 보고 들을 거리들이지. 이게 아닌데 뭐 내가 정말 방송제 때 만들고 싶었던 작품은 이런 게 아니라 불꽃 튀는 맞대결의 2인극이었어. 불꽃 튀는 맞대결? 그래.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에 나오는 안토니오와 블루터스처럼 정말 내가 그냥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고 싶었는데. 아니 줄리어스 시저라면 블루터스 너도냐? 뭐 이런 내용 아니냐? 어? 왜 아니야? 맞구나. 로마 시민 여러분, 제가 시저를 죽인 것은 시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뭐 대충 이런 거지. 얘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참아줘라. 너희들 맞수 대결은 방송제 끝나거든 해. 응? 그래. 지금은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서 힘을 집중할 때야. 그래. 그럼. 김용준, 내가 그래서 참는다. 나 역시 동감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래, 좋았어. 갑자기이죠. 오늘 이야기 다른 방송.
그럼 잠깐 반짝이는 햇살도 아름답지만 우리 서로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 거야. 죄송합니다. 사랑 느낌 아직 몰라도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좋을 거야. 우리 아직은 진실이라는 어린 나무 연습해도 용필한테 다시 살짝 차려. 다시 그래. 하늘을 보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속삭인 바람에서 그만큼의 기대는 너에게 가장 주고 싶은 싶은 마음은 좋을 거야. 우리 아직은 진실이라 잎을 피우고